베니, 지금부터 내 목소리로 로사리오 택시에 배차를 하겠다. 다들 잘 들으라. Yo, yo, yo. Check one, two, three. Check one, two, three. 나는 배차다린 베니. Yo. Attention, yo. Attention. 내 명령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택시들 이리저리 와리가리 빵빵. 마이크 잡고서 라져. Okay, 지금 서부도로 정체. 차라리 7번 차선 타고선 U-turn. 네 길이 빨라, 내 말 들어. 신호등 흐름 그걸 타야 해. 고속도로 난데 오늘 액사열람만 하게 짜증. 국세 똥난리 똥 87번 국토타 지금 약간 뚫렸어. Oh wait! 안녕 베니. 니나 웬일이야? 아빠는? 좀 전에 나가셨어. 아 그래? 다시 만나줬네. 반가워. 잠깐 혹시 니나 예전에 배차해봤어? 한두 번. 나 하는 걸 봐. Go! 모두 주목 사고 발생 윗동네 교차로 우회 2층 버스 뒤집어져 긴급상황 모두 우회 들리나 4번가 주둘 사고 갓댐 구경하는 사람 많아진 입 말고 팻 한 가지 더 깜놀한 뉴스 요 바로 니나 우리의 자랑 반갑게 하이 환영해 니나 니나로 쌀이 완전 기왕짱 웰컴 홈 니나 달리 Say hello. 안녕. 이제 가봐야 해. 환영 인사 고마워. 잠깐만, 잠깐만 니나. 조금만 더. 저 밖은 덥잖아 에어컨 켜고 조금만 더 왜 이제와 난 또 그래 끝내줬지 어젯밤 생각만 해도 지금 난 숨이 막혀 나 역시 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오늘 밤에도 우리 달리자 할 말 있어 우리 지금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진지하게 얘기해 난 진지해 불안해지는 기분 몰라 날 믿어 항상 너를 더 뜨겁게 보내 정말 여기서 난 네 거야 여기서만 제이슨 내 믿음이지만 제이슨 넌 정말 멋져 제이슨 늘 이뤄진 넌 아니야 너에게 갈게 게임일 뿐 너와 난 너만 보면 심장이 떨려 네 손을 잡기만 해도 날 숨이 막혀 우리가 늘 항상 난 몰래 속삭이는 이유 이해하잖아 영원히 너와 나 말해봐 널 믿어도 되는 이유 다 원해 넌 항상 날 미치게 해 바로 거기 넌 없는 나 그래 너 때문에 미치겠어 화난 여길 해결해도 시간 있다면 제이슨 네가 걱정은 마 제이슨 떠나지 않아 널 제이슨 쟨 별거 아냐 헤이요 헤이 좋아 보여 제이슨 우리는 완벽해 제이슨 그럼 다 말하자 제이슨 충돌은 싫어 너와 난 너만 보면 심장이 떨려 네 손을 잡기만 해도 날 숨이 막혀 우리가 늘 항상 나 몰래 속삭이는 이유 너도 알잖아 영원히 너와 나 나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싫다는 말 하지마 졸업 공연에 오디션 우리 같이 지원하자 그 말 작년에 됐었잖아 연긴 아냐 알잖아 차라리 약과 낫지 춤이나 노래 안해 우린 12살 이후로 약관적 없었잖아 너 설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난 절대 안해 내 생각엔 우리 둘 최고의 배우 그래도 소용없어 내 말 한참
그냥 잊어버려. 뭐 생각해볼게. 오늘 밤 우리 둘 한 침대에 누워 달리는 거야. 끝까지 가보자. 다 입담을 나는 거야? 정답? 너와 나 너만 보면 심장이 떨려. 네 손을 잡기만 해도 난 숨이 막혀. 우리가 늘 항상 난 몰래 속삭이는 이유 너도 알잖아. 내 생각해. 영원히 너와 나. 자, 갑시다. 고향 가는 길 해는 둥둥 높고 개 한 마리 얼씬도 않는 정막한 길. 놓고 앉아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길. 따스한 이 손이 나 녹이고 몸이 나 졸리고 싶은 길. 빨간 치마 노란 초고리 색시들 깔깔 웃으며 지나갈 길. 어여쁜 그대와 함께 언제고 이야기하고 싶은 떡거머리 총각이 정든 님을 보고 싶은 이 길. 짜짜짜짜. 아이고 미안해. 아, 이 근처 옹기장수가 온다는 거리로 들어가서 주류 파는 데서 목이나 죽이고 갑시다. 자, 쉬엄 쉬엄 가다 뜨수한 구들에서 따끈한 35도 소주나 한 잔 마시고 시래기 국에 소피 넣고 두부 넣고 끓인 구수한 술국을 몇 사발이고 왕사발로 몇 사발이고 먹자. 오랜만에 소주나 한 잔 곁들여 구수한 술국을 몇 사발이고 마시며 못다한 긴 여정을 천천히 풀어도 좋지. 이 술이 센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구만. 목도 축였으니 이제 가던 길이나 마저 갑시다. 그렇시다. 고향 가는 길 빨갛고 노랗게 두 눈이 환하게 부시 다니겠지. 아담한 옷에 귀여운 여자친구 탄탄한 복근 인생 오케이. 이야 이야 호 상상도 못했지. 27 그날까지 시험도
끝나지 않을 줄. 어느덧 꺾어진 50을 지나 꺾어진 60을 향해 가는 내 청춘. 내가 이 나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인간 김소리 27 그렇게 보여? 야 진짜 어릴 적 꿈꿨던 27 내 모습은 어엿한 어른 세계적 무용단의 수석으로 활동하며 온 세상 두드리겠지. 들어오는 신문 잡지 인터뷰를 골라 하는 특급 예술가 인생 오케이, 오케이. 이야 이야호 상상도 못했지 27 그날까지 내 이름 석자가 빛나지 않을 줄. 나 이름 두 잔데요. 시끄러. 꺾어진 60을 향해 가는 내 청춘. 김연아와 박태환은 20살에 온 세상을 불발 아래 놓은 바 있다. 유현진은 26세 메이저리그로 스카웃을 당해서 떠났는데 나도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다 잘 되겠지? 내 인생도 시작되고. 야 그럼 이 순간은 인생이 아니고 뭐야? 공연 전에 연주되는 오버튜어 같은 거. 선재형 인생은 대극장 뮤지컬이라고. 얘 뭐래? 구여친이 뮤덕이었거든요. 혹시 이상이라고 아세요? 미안하. 역시 확실한 건 이 치킨밖에 없나 봐. 그러니까 지금은 먹는 데만 집중하자. 지금은 이게 인생이라고. 그대 믿어 보제도 보제도 확실한 친구 내 친구 집에 밥 한 번 무만이 무만이 시키나 원하니 내 청춘.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비를 베풀라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라. 신사의 도리 죽음을 무릅쓰고 숙녀를 위해 온몸을 던져라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신사의 도리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춰라. 아무도 차별하지 말아라. 신사의 도리 신사의 도리 신사의 도리. 도둑 잡아라 도둑. 아니 도둑 자. 어떤 시련들이 닥쳐와도 끝까지 버틴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희망의 나침반 한 여자만을 향해 돌진하는 사랑의 기관차 부부 어리석은 자들을 응징하는 정의의 파수꾼 혼탁한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햇살 예밴디 우리는 신사 중의 신사 명예를 위해 사랑을 위해 정의를 위해 우리는 신사 그런
정말 대단한 활약이야 정호야. 난 주어진 운명을 따랐을 뿐이라네. 오늘따라 그 넥타이가 자네의 온화한 성품을 한층 더 빛내주는 걸. 자네의 그 자켓 역시 세련된 매력의 대변자라고. 그나저나 아침부터 경찰서에는 무슨 일인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네. 손님? 미안하네. 서두르는 게 좋겠어. 그럼. 옳지. 어이구. 옳지. 언제 봐도 교양과 품위가 넘치는 친구야. 바로 우리처럼. 순결한 양심, 거룩한 운명, 숭고한 이생. 우리가 바로 우리가 진정 진사의 도리. 우리가 키스해줘. 키스해줘. 빨리 놔. 빨리 왔어. 키스해줘. 키스해줘. 왜? 때리고 싶어? 그래 때려봐. 남자들 뜻대로 안 되면 때려.